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은 인천재능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MKF 인천무비짐 소속인 장현우 선수와 오산정보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오산삼산체육관 소속인 정희성 선수의 경기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 제공해주시고 경기 사용 허락해주신 MKF 프로모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는 2019년 7월 13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 그랜드 볼륨홀에서 MKF Ultimate Victor 5가 열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국 고교 격투 대전, 네, 결승전 경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MKF 대 일본의 라이스 한일 국가대항전에 김현주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도르 채널이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의 큰 사랑 덕분에 최근에 실버 버튼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하시고 그리고 소통은 인스타그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저희 차도르 채널 댓글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이 저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시청자분들께서 입식 타격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대한민국 입식 타격 격투기 단체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전하는 이 고등학생 선수들의 행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멋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격투기 선수들로 진화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장난 아닙니다. 두 선수 난타전. 훅도 주고받고 있고 니키까지 나오고 있고 와, 지금 거의 커버링 없이 그냥 주먹을 완전히 치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글러브의 장현우 선수가 조금 더 우세하고 빨간색 글러브의 정희성 선수는 코너에 몰리고 있죠. 와, 지금 장현우 선수 클린이 때 굉장히 많이 명중시키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정희성 선수 방어해야죠. 일단 맞받아치고 있는데 와, 두 선수 안 지치나요? 자, 장현우 선수 라이트 계속 맞힙니다. 어퍼컷에 또다시 라이트. 자, 다운. 와, 지금 정타가 턱에 몇 번 꽂힌 겁니까, 여러분? 서 있는 정희성 선수도 굉장하네요. 자, 일단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고 파이팅 포즈 취할 수 있나요? 아, 취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하고 와, 짧고 굵은 이 경기 장현우 선수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까지 난타전. 그리고 정타를 더 많이 맞추고 훨씬 더 노련한 모습을 보여준, 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 장현우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자, 경기 끝나갈 때 마지막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슬로모션으로 보니까 확실하죠. 파란색 글러브의 장현우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정타를 명중시켰고, 자, 라이트 보십시오. 지금 정희성 선수 얼굴 시뻘겋게 이미 부어올랐고, 아, 라이트. 여기서 어퍼컷, 레프트, 라이트. 자, 정확한 콤비네이션으로, 네, 경기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현우 선수 앞으로 어떤 격투가로 성장할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네요. 아, 정희성 선수도 굉장히 아쉬웠겠습니다만 뛰어난 맷집 그리고 기죽지 않고 끝까지 주고받는 그 모습, 아, 투지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스포일러가 될까봐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는 7월 13일에 열리는, 네, 결승전에 고교 격투 대전 파이널 결승전에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오늘 승리한 파란색 글러브의 장현우 선수이니 이 선수가 과연 결승전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격투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뵌 차도르였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